자, 좀 다른 모습으로 왔네? 여기는 우리가 뜰리아우 체험 공간에서 목공 체험을 하는 공간이야. 오늘은 아울TV에서 목공, 우드워킹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한다. 무슨 컨텐츠로 무슨 주제로 시작을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캠핑과 관련된 목공. 요즘 그 감성 캠핑 때문에 나무 제품을, 우드 제품을 많이 찾잖아. 그러니까 컨텐츠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해서 한번 해보는 것 같아. 꽤 오랫동안 고민했었어. 뭘 만들어 볼지. 자, 오늘은 이거 많이들 알잖아. 그치? 이게 뭘까? 칼, 도마, 세트인 거지, 그치? 막상 이 물건을 받았을 때 얘는 지금 남는 얘는 물이 닿으면 안 돼. 내 기준에선 그렇다고. 얘는 무조건 마감을, 내가 봤을 때 이거 마감을 해줘야 돼. 근데 이 상태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도마로 쓰잖아. 근데 나는 이거는 사실 반대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캠핑에 쓰려고 칼을 얻었어. 근데 얘 칼들이 예쁜 거야. 손잡이도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이 칼 세트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접히기도 하고 펼쳤을 때 도마도 되고 칼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아울에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필요한 걸 잘 만들 수 있으니까 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이렇게 고무 패킹이 박혀있어서 폈을 때 칼을 빼고 폈을 때 밀림도 방지하고 이 부분이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수평 유지에도 흔들거림에도 도움을 줍니다. 칼은 자석으로 부착되는 방식이고 자석이 이게 피스로 고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칼이 평상시에 잘 붙어 있는다. 이렇게 잘 붙어 있는다. 근데 총대가 좀 떨어지게 되어 있어. 자석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 근데 사실 얘를 뒤집어야 될 경우는 도마로 쓸 텐데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이건 잠금장치. 이거는 뭐 간단한 요즘 다이소에 파는 나무 소품 같은 데도 얘가 붙어 있고. 자, 그리고 이 경첩 일자 경첩이 있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가구 만드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이거 피아노 경첩이라고 그러거든. 피아노 덮개에 붙어 있는 경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피아노 경첩으로 말을 용어로 배웠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홈, 그다음 칼 홈. 칼을 쉽게 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손잡이 같은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가공을 해놨고 칼이 조금씩 움직여도 문제 없도록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칼 두께가 요 홈파인 가공된 홈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오기 때문에 칼 손잡이 반대편 부분도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도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 위치가 고무 패킹, 그러니까 다리의 위치에 따라서 패킹이 되어 있거든. 그래야 이렇게 접혔을 때 이렇게 딱 붙는 거잖아.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걸어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든 그냥 다니든 한다. 자, 필요한 구성품은 고무 패킹 4개가 필요하고 이 경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지 부분 걸쇠가 필요하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칼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다 만들고 싶은데 세 개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셋, 이렇게 세 개를 만들 거야. 자, 일단 첫 번째는 이 칼을 따야 되겠지. 이 칼 모양을 이렇게 우리말로 딴다 그러는데 칼 모양을 한번 카피해 보자. 여기까지가 칼날 부분. 손잡이 두께를 측정해야 되잖아. 손잡이의 제일 두꺼운 부분이 23mm. 왼쪽 부분이 제일 두꺼워 23mm. 자, 이제 요런 칼을 넣기 위한 디자인을 만들 건데 사실 디자인은 얘하고 똑같이 만들 거야. 이렇게 접히고 도마로 쓸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걸 만들려면 일단 아까 그 칼이 꼽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소 23mm 꼽혀야 돼. 23mm가 절반으로 딱 쪼개게 되면 뭐 한 2mm 정도 되네. 그러면 최소 나무 두께가 가공을 하고 나면 나무가 좀 남아야 되니까
7mm 정도 남는다고 보면 18mm 정도, 18mm에서 20mm 정도의 두께의 나무를 쓰면 되겠다. 근데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 다 그냥 가공을 해놨잖아, 일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었을 때 요 틈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말고 난 딱 경첩이 들어갈 부분만 가공을 하겠다. 사실 기본적인 디자인은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칼날 두께이기 때문에 아까 칼 표시를 여기서 했잖아. 그래서 이 사이즈가 사실 얇기 때문에 여기는 가공이 사실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전체적인 치수. 토마로 쓰기 위해서는 길이가 얼마 정도 돼야 될까? 지금 칼이 30cm가 좀 넘어. 30cm보다 한 38cm, 380mm. 이 전체적으로 길이가 380mm 정도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로워야 되니까 400mm는 조금 그런 것 같고 420mm 정도? 한 420mm 정도? 420mm 정도로 처리를 하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거는 전체 폭이 필요한 거잖아. 전체 폭이 봤을 때 이게 펼쳐졌을 때 사각형이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는 것보다는 직사각형이 되는 게 난 예쁠 것 같거든. 그러면 손정리를 조금씩 해줘보자. 이거 우리 스케치하는 거 우리 그 목공 수업할 때 내가 많이들 이야기하거든. 꾸준하게 연습을 좀 해보자고. 근데 이게 사실 알아야 스케치도 잘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나도 많이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 자, 내가 이거 그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칼이 너무 긴 거 같아. 그래서 치수를 다시 재보니까 330mm인 거지. 그럼 얘가 420mm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이걸 400mm로 일단 변경을 했어. 근데 이걸 100mm, 100mm에서 총 높이를 200mm로 잡으려다 보니까 비율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황금 비율로 한번 맞췄지. 황금 비율이 1.618 뭐 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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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1이니까 얘를 1로 잡고 얘를 1.618로 잡아서 보면 이게 또 수학이잖아. 가구도 사실 산수야. 247이네. 요거 247. 전체 길이 247이 됐을 때 토마가 펴졌을 때 황금 비율인 거네. 자, 그러면 247. 7mm 정도는 깎아내고 240mm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 개 120. 요거. 자석은 두께가 20mm니까 자석이 10mm 정도 깊이면은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자석은 지금 없거든. 마그네틱 멋이 이 자석으로 쓸 거거든. 자, 이 자석이 이 여기 있는 스노피크에 있는 자석보다 월등히 강하거든. 이거 알잖아. 근데 얘가 날에 부딪히면 날이 깨질 수도 있어. 이 자석도 깨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3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잡겠다. 사실 이거 한 개만 잡아도 안 떨어질 것 같거든. 근데 두 개 잡으면 완벽하게 붙어있겠지. 근데 3포인트를 잡으면 떼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 그지? 그러면 3포인트 말고 2포인트만 하자. 손잡이하고 일면이 되는 위치에 2포인트를 잡겠다. 자, 이렇게 기본 설계는 끝난 것 같아. 자, 이걸 이제 우리 장비에 넣으려면 이걸 이제 컴퓨터로 도매내는 거잖아. 도면을 그려야 돼.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가봅니다. 더럽지? 여기는 그 내가 도면 작업하는 곳이거든. 자, 이제 요거를 도면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 난 사실 일을 무식하게 배워가지고 이번밖에 잘 몰라.
얘를 안착시키는 거잖아. 이렇게. 자, 이렇게 안착을 시켜보자. 근데 이 부분은 경첩 부분이기 때문에 경첩을 비우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자, 이건 아트캠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가진 CNC 도면에 아까 우리가 그린 그런 도면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린 도면을 가지고 이 도면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얘가 판단도 하고. 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멍청해. 멍청해서 한 번씩 이래 하다 보면 막 화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 얘가 너무 멍청해. 자, 아까 그 저기 뭐야, 저기서 컴퓨터를 도면을 만들어 왔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읽어보는 거거든. 파일을 읽어보자. 내가 이제 만든 파일을 갖고 왔잖아. 파일을 갖고 왔으면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어떻게 잘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확인을 하고 이제 가공을 시작한다. 시끄럽거든. 그때 들어봤잖아. 시끄러워. 끝났고, 그 스노우피크 제품하고는 다르게 내가 경첩을 요걸 쓴다고 이렇게 가공을 해놨거든. 이렇게 가공을 해놨고 이 뒷면에 보면 이렇게 경첩이 딱 쏙 들어가도록 가공을 해놨는데 가공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긴 딱 맞게 들어갔어. 근데 이쪽은 안 맞다. 안 맞다. 근데 여기는 붙어.
근데 이거는 사실 철물이 이 철물 경첩 철물에 그 공차가 좀 있는 것 같거든. 요 제품에 공차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잰 거는 요놈 요 녀석으로 쟀는데 요 녀석은 요 녀석하고 미세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샌딩을 해보자. 샌딩은 손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기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일단 장비로 먼저 하겠다. 이게 이제 최초 설계 도면이야. 그리고 가공을 해서 갖고 온 거. 이게 이제 얼마나 비슷한지 한번 보자. 지금 바뀌어진 게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피아노 경첩, 긴 경첩에서 이제 짧은 걸로 이걸로 대체됐고, 이걸로 대체되면서 이제 이런 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경첩에 맞게 새로 설계됐다. 이건 이제 실시 설계하면서 이제 내가 수정한 부분들이고, 뭐 전체적으로 사이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처음에 기획한 거랑 거의 똑같이 작업이 됐다. 경첩이 고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키클램프로 고정을 해놓고, 피스를 쓸 건데, 피스를 그냥 쓰면은 이제 나무가 벌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가공을 해줄 거야. 보니까 경첩이 두 개가 모양이 달라. 이제 알았다. 이 구멍 위치가 다르고 이 경첩 만드는 회사가 다른 거야. 그래서 안 맞는 거네. 당했다. 당했다. 그지? 당해버렸네, 내가. 따라란 따라란 땅 공작작 공작작 따라리라라라. 퍼펙트하다. 퍼펙트. 사실 이것도 기계로 하면 되거든. 근데 난 내가 아끼는 것들은 기계로 잘 안 해. 왜냐면 기계가 내 손이 아무리 예민하다 해도 그 기계가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는 예민하다. 내가 아끼는 거는 직접 만져보고. 우리 교육할 때 그러거든. 샌딩할 때, 좀 거창한 말이긴 한데, 우리 교육생들한테 나무하고 교감하는 시간이라거든. 사실 말해봐, 내가 이 도마를 지금 이렇게 막 쓰다듬고 있잖아. 근데 이걸 막상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특정 부위만 계속 만져. 그래서 내가 이 가구를 만들면서 이 샌딩 사포로 이 마감을 하는 이 과정이 내가 얘를 구석구석 다 만져볼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 근데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보통 내 걸 내가 만들면 나는 기계로 전동 공구로 샌딩하는 것보다 난 손 샌딩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야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이 가구를 진짜 구석구석 다 만져볼 수 있거든. 이거 마지막이야. 없어. 내가 이거 언제 만져보겠어. 여기 만질 일 없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저 교육생들한테도 손 샌딩 하는 거를 싫어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만져보는 게, 사실 이렇게 다 만져보는 게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안 만져보게 된다고. 손 샌딩 하는 거, 사실, 진짜 재미없거든. 근데, 이게 불멍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민이 많거나 이러면, 이거 하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거든. 왜냐면 내 손길 하나에 계속 얘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고민 있고 이러면 예전에는 일부러 야작 잡아서 밤에 샌딩할 거 많이 모아놓고 밤에 새벽에 혼자 조용하게 작업실에서 샌딩하고 이랬었거든. 도마형 오일을 바를 거예요. 색깔이 변하지? 이렇게 보면 더 잘 볼 수 있다. 색깔이 많이 짙어졌다. 그지? 이렇게 한 번을 발라주면 되는 게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발라줘야 되고,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그러면 샌딩을 다시 해주고 또 발라줘야 한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다. 이게 내가 치수를 타이트하게 딱 재놔서 한 바퀴 딱 박아야 돼. 나이스! 자, 이제 오일도 다 도장을 했고 마감을 해봅시다. 요게 미끄럼 방지. 아, 너무 기대되는데? 자, 끝났다. 오, 안 떨어져. 갈. 안 떨어져. 떨어져. 이렇게. 칼을 빼서 뒤집어서 도마랑.